10마리 100마리. 아, 이 방은 다 수정란이래요? 한 마리 빼고 한 마리 빼고 네. 4마리가 수정란. 아, 분만했어요. 분만했어요? 네. 수정란 몇 개 넣었다고요? 작년에 12개 넣어가지고 5개 4개 9개 중에. 9마리 났어요? 한 마리 나타가 커서. 쟤들은 다 수정란 애들이야? 예예. 예. 예. 맞아. 9,700원씩 안 나왔거든요. 예. 사위 여기는 등글기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네요. 예, 이런 방식도 있고, 판때기도 있고, 예, 판때기도 있고. 새로 된 거 있어요. 새로 산 거 있어요. 가성비는 어떤 게 좋아요? 가성비는? 싸게 돼. 예? 예전에 7만 원짜리 있었어요. 어떤 거야? 이거 빨간 거 큰 거 반대편에 있는 거. 7만 원짜리인데, 예. 장치가 저게 엄청 비싸 날 것 같아요. 10년 안 했을 거예요. 아, 저 지금 긁고 있는 거 저거야? 소리. 예. 저거야? 저게 처음 나올 때는 소리 엄청 야물게 해서 7만 원에 팔았었는데, 예. 나중에 사니까 소리 엄청 연약해졌어요. 아, 처음 거 나온 거보다? 네, 처음 거보다. 예. 공동구매 사는 게 소리. 어떤 거? 빨간 거 이 앞에 있는. 아, 거. 예. 저 유아통상 7만 원짜리. 아, 저게 가성비 좋다 하는 거. 네. 네. 저게 이제 나중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울이 연약해졌어요. 아. 예전에 진짜 촘촘하고 괜찮았는데. 저게 7만 원짜리야? 네, 저 7만 원짜리. 예. 예. 요거는 좀 비빌 것 같이는 생겼다. 생각보다는 비벼요. 예. 근데 이제 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크게 있으면은 옆에 잘 비비고, 예. 좀 작아지면 거의 머리 걸려요, 예. 목이나. 예. 이제 그런 거 비하면 이제 소리 이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거의 변화 없거든요, 지금. 예. 대신에 저 파란솔도 내랑 뒤에 쪽에 있는 파란솔도 내랑 공항. 예. 여기는 각종 소리 다 달려 있네.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는데. 예. 가성비가 좋다. 7만 원짜리. 네, 근데 지금은 좀 소리 얇아졌어요. 예. 네. 아, 더 빳빳했으면 좋겠다는 거네. 예전처럼 이제 소물게 돼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네. 이제 좀 약해지니까 네. 이제 그것도. 아, 얘긴 지금 긴가요? 저 엘리트 카우가 6마리 있습니다. 6마리. 예. 네. 네. 엘리트 후대들이 21마리 있네. 우와, 많이 크기야. 예. 이 두수에서 이 두수에서 이 정도 많은 겁니다. 집에는 지금 474, 등심이 94, 등지방 관리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근내 예, 예, 지방도 육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에 방향은 도체중하고 등심 이쪽으로 예, 가시면 되겠네요. 등심이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방향은 예. 성적 항상 관리 잘 하시고 계셔서. 여기 예, 엘리 그 회원 가입하고 나서 차이점은 이겁니다. 예. 누가 출하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자, 보시면 사장님이 출하했고 예, 어디 누가 사 갔는지 현재 어디서 살아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0345식 부대가 억수로 많이 지금 출하가 다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옛날 경상대 빌리준소. 아, 예, 예. 거기 이제 지금 다 지금 출하식 갔던 거네. 그 소에. 예, 예. 공란으로 갔던 소. 빌리준 소. 그 예. 소가 지금 작년 가을부터 출하돼가 거기 많이 됐다 하더라고. 공삼사오 예. 그 이제 새끼들이 공란의원 아들이 그 많이 예. 출하돼가. 육질 쪽은 잘 나오고 방향은 그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등심하고 도체중 쪽으로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체중 거의 그거 이제 요번에 깨워졌어요. 그리고 네. 얘가 하루를 계속 잡게 됐어요. 도체중 거리 100kg 80kg 정도 차이 안 나는데 100kg 정도. 저 사장님은 항상 축사에 계시네요. 이렇게 딱 주무시고 항상 식사하시고 나면 여기 올라와 계세요? 네, 왔다리. 네, 번식 농가에서. 사장님 보시면은 야 얘는 진짜 번식 농가가 예, 진정한 번식 농가 같다. 예. 항상 여기 계시는 것 같아. 맞아요. 왔다리 갔다리. 저 송아지방 저게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송아지방.
예. 판때기를 쳐놨는데 방 같아 방.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겨울에는 다 여름에 다 들어와. 아 여름에 방 공기 통하라고 태워주고요. 아 여름에 다 철수해 좀. 예 더우니까. 아. 겨울에는 이제. 예. 아 방마다 다 있네. 생긴 안생이 많으니까. 예. 이게 판때기에서는 진짜 포근한 방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바람을 잘 먹으니까. 이렇게 막 저쪽에 폭발해 바람 많이 들면 한 가지 더 해야지. 다 해야만. 내 구원은 다 해줘야? 예? 예, 목도리는? 다 해줘요, 우리. 예. 저건 산 겁니까? 다 산 거지. 예. 예, 제품처럼 보이네, 저거는. 예, 제품. 예. 옷 입고, 옷도 입고 저거도 있다가. 예. 이제 옷은 어제 보러 온다. 다 벗기고. 옷은 다 벗겨서 온도 이제 온도 예, 높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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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여기는 어제 옷 벗기고 목도리 씌워놔. 어. 겨울에는 목도리 씌하고 옷도 하고. 한데 이제. 예. 지금 큰 건 아침에 내 목도리 두 개. 공간이 좁으니까 추워도 지금 지금 좁았어. 좀 좁았었네. 아니 새끼가 나 공간이. 사장님은 항상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네, 볼 때마다. 아니, 우리 아저씨는 방에, 방울 때 외우고, 점심시간 지나서 조금 휴식 취하고 나서. 야, 항상 여기 계시지? 항상 맡고 있어요. 예. 이 집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맞춘다, 이거. 예.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보는 장면이 딱 사장님은 저런 장면입니다. 진짜라니까. 맞아요. 예. 아들 들어와서 이제 좀 마음이 좋겠네요. 예. 부모님도 사모님 앞으로도 우량 암소가 있어요? 예. 예. 초우량도 있어요? 그럼 사장님 앞으로 초우량은? 초우량 어디 그 몇 킬로? 뒤에 가시면 되고. 예. 어디 보이세요? 있어도 초우량이네. 중간 거요. 예. 남들은 우량 암소 있는 것도 좋은데 초우량까지 있으면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1, 2, 3, 4, 5, 6, 7, 8, 6개. 네. 아, 6개 있네. 예. 네. 사장님 앞으로 6마리 있고 초우량도 있네. 초우량 한 마리. 예. 네. 내 앞으로 초우량. 엄마 초우량 한 개. 엄마 앞으로도 초우량 한 마리도 있고. 예. 네. 3, 3, 1호. 예. 네. 한 마리는 팔아먹었고 축협에. 아 축협에? 네. 수정란 이식센터에? 예. 예. 공란으로. 예. 공란으로. 예. 이것도 올라가나? 추천할 만한 집이네. 몇 개 올라가요? 등장에? 요거? 551에 등지 110 이상, 500kg 이상, 두 마리 이상. 야, 한 마리는 원뿔이네. 아유, 예. 그냥 우량 암소. 예, 우량 암소는 되지. 예. 몇 분인데? 예, 형매래, 형매. 아, 형매구나. 예. 아, 7973이네. 예. 7973 그때 신경 안 맞았죠? 아, 털고. 이 자료는 잘 봅니까? 예. 체크를 해야? 예. 예. 이거 남 뽑아갔는 것 같다. 예. 6078 난 뽑아갔는 것 같다. 이거? 예. 도축장에서. 아, 도축장에서 안 뽑았다. 어. 달렸다, 이거. 예, 같은 쟁액들 들어갔네. 50080. 6078 지금 수 없다, 이거. 저 예. 죽었는데 도축장 어? 가면서 난을 뽑아갔는 것 같다. 아. 그래갖고 달렸는 것 같다. 6078 새끼가 있나? 아, 그 우에 한 마리 있는데. 새끼 있다, 4018하고 217. 4018 우량암소고. 아, 217. 217도 그만 우량암소고 그대로 들어가더라. 새끼 있다. 아, 이 자료는 괜찮아요? 예. 그렇지. 예. 아마 116호도 엄마 거지. 116 엄마 거지. 그것도 우량암소 아이가. 어? 도착을 나가서 그렇지. 0389 죽었나? 0389 집에 있다. 0389 살아있지. 예, 죽었으면 여기에 예. 양창대 씨가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김해 양창대. 아. 예. 여기 회원 가입하니까는 누가 키우는지가 다 보이니까는 더 편하지, 보기가. 아, 파랑 소구나. 네. 0389, 어, 이따 읽어주세요. 조금만. 0389가 좋네. 0389가. 어, 새끼 보니까. 밑에 들어가는 게 0389 아이가? 없애라고 지금 살지하는 거야. 아니, 양창대에 들고 있다니까? 들고 있다고? 아, 양창대에 들고 있다고. 0389가. 네, 현재 사라는 있는데 양창대씨라는 다른 분이 지금 키우고 있어 여기. 파란 건 없다. 네, 팔았지. 아니다, 아니다. 조남친 집에 우리 두 마리 팔은 그거네. 네. 아, 어, 이거 우리 거. 이거 임신 감정에서 네. 피검사 한 건가요? 네. 네. 아, 이렇게 나오면 딱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나온 것들은 임신? 네, 파란색이죠. 네. 근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 좀 색깔이 좀 옅은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냥 뭐 한 파스나 두 파스 정도 넘어갔다 해서 이상이 없으면 네. 이제 그건 임신이고 네. 한 파스나 두 파스 뒤에 뭐 발정이 온다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재검정을 하면 새끼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 임신, 또 보름 뒤에 검사해서 임신, 세 번째 검사했을 때 유산.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점점 옅어져요. 아. 나중에 한번 보통 사람들은 감정 한번 하고 나면 임신이다 하면 그다음 감정 잘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집에 거라서 제가 아. 테스트 경험으로 하나 했는데 예. 처음에 임신, 두 번째도 임신인데 색깔이 점점 옅어져요. 아, 색깔이 옅어져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없어요. 아예. 아예 색깔이 안 나오던가요? 네. 그러고 재발이 왔어요. 몇 개월 경에 한 4, 5개월? 거의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에? 네. 어. 또 빨리 하다 보니까 35일 만에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원래 90일 전에 유산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35일에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어, 소가 이상한데 피를 뽑고 이제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앞에 수정나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했다. 35일에 검사해서 임신을 했는데 두 달 만에 갑자기 이제 색깔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정이 와서 네. 수정란이니까 흘렀다 해서 중간로 먼저 중간에 이제 자궁의 착상이라고 유산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하니까 경관 엄청 부어 있고 테스트도 안 되고. 어, 테스트 했더니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테스트당 8마리 해야 된다고요? 네, 기본. 네. 원래는 원래 FM 상으로는 6마리 한 세트예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넣고 네. 이제 6마리인데 이제 아까우니까 그냥 8마리 하는 거죠. 그 비용은 한 세트에 얼마입니까? 어, 원래 그냥 180개짜리가 90만원. 그러니까 그냥 8개로 다 쓰면 190개인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90만원. 그럼 하나에 5천원 조금 넘어요. 한 플레이트에? 네, 순수 비용만. 한 얼마나 정도 해보셨어요? 지금 3파스, 4파스 했어요. 500개 정도. 500도 정도? 500개, 600개. 어, 베테랑이시네. 뭐 젊은 대의나 이런 젊은한테 그건 다 뭉쳐 삽니다. 아, 그 농가들은 자기들이 새 집, 새 집, 내 집 이렇게 예, 모아서 예. 한 번에 이제 딱 그 안에서 같이 수가 많으니까 이제 예. 모아서 이제 연세배하고 연세배하고 차영씨하고 예, 대근씨하고 그 동영씨 예, 예. 그분들은 같이 하시고 예. 예. 같이 사료를 비비다 보니까 매일 만나니까 예. 그냥 피 뽑아 알아서 피를 뽑아야 예, 농가들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것도 라이브 케어 넣고 간 이제 네. 발정 이제 번식 어떻게 잘 되게끔 이래 하고 있는데 감정도 더 신경 써서 한단 말이네. 우리 하는 거 돼요. 우리 거 지금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